FM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옛날에는 설에 한복 입고 만난 대가족이 차례도 지내고 이 집 저 집 돌면서 세배 투어도 하고 수금하고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설 특집 영화를 챙겨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각 자기 집 자기 방에 앉아서 화상 채팅으로 세배를 하고 넷플릭땡으로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설에 심심한 사람들끼리 SNS에 모여서 오디오 토크를 나누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설날 인사말은 그대로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파워 FM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DJ 배성재입니다. 멜로망스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2021년의 설이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다들 내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그냥 이번에는 결국 포기하고 그냥 집에 계신가요? 예. 이것저것을 돌면서 불변의 인사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나누셨을 텐데 저도 어김없이 같은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사람 좋은 척한다. 음지 방송만 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기분이다. 정상적인 라디오인 척 어색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명절 때는 언제나 타이틀을 배텐이 아니라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뭐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설 특집이긴 하지만 채팅창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언택트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베테너들은 혼명절로 보내고 계시겠죠? 심심하실 텐데 그래도 생방송을 함께하니까 말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설에는 이제 TV가 호황이죠. 예, 특집 예능들. 아까도 보니까 6시에 SBS 설 특집 그 골 때리는 그녀들 예능 하던데요. 예. 오랜만에 중계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수근 씨와 함께. 아까 잠깐 보니까 올땡 TV 그 실시간 시청률이 상당히 높던데. 내일 또 2부 한다 그러더라고요. 5시 반에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8시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 땡튜브. 예. 거기서 프로파일러들을 모시고 마피아 게임을 했는데 그알 PD들이 베텐에서 이제 모티브와 뭐 틀을 굉장히 얻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재밌습니다. 오늘 베텐도 설 특집 우리 방송 정상 영업합니다로 함께하면서 먹거리 선물을 많이 쏴드릴 테니까 심심한 분들 놀러오세요. 카카오티비 열려있고 고릴라 열려있고요. 2021년 파워FM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임산부를 위한 오메가3 심리스 오메가3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별이 다섯 개 장수돌 침대 삼성화재 다이렉트 안심샤워기 아이수 노랑통닭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반올림식품 자담치킨 족발야시장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유한양행지르텍 이브자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삼진식품 양평양근리 한라비발디 자코모와 함께합니다. 자, 본 코너 만나보기 전에 교통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상황 시경의 이슬이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서울시내 이제는 밤길 안전운전에만 신경 쓰신다면 큰 어려움 없겠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전 구간에서 수월해 보이고요. 한강다리들 소통 상황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교 일대에서는 지금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잠깐 밀리고 있는데 금방 풀릴 것으로 보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원릉교 부근 지날 때만 잠시 서행할 뿐 역시 전반적인 흐름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사대문 안쪽이나 강남 안쪽에서도 큰 어려움 없어 보입니다. 서울시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의 김시윤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현재 고속도로는 밀리는 구간은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어디를 가시든지 제속도 내실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돌발 상황은 계속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가 천안 쪽의 경우 차량 터널에 고장차 있고 반대 논산 쪽은 정안 나들목에 사고 있습니다. 두 구간 모두 갓길에서 처리 작업 중이지만 그래도 잘 살펴 이동하셔야겠고요. 또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광천에 고장차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갓길에서 정리 중이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자유로 진입로에 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다시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연휴에 고생하시는 리포터 두 분 감사합니다. 이상 설 연휴 교통정보였습니다.
설 연휴라 단골집이 문 닫았다고요? 9시 이후에 영업제한 때문에 가려던 가게가 셔터 내렸나요? 오랜만에 맛집 가봤더니 폐업했나요? 걱정 마십시오. 설날에도 저희 방송 정상 영업합니다. 설날에 정상 영업하는 배텐. 설날이니까 게스트들은 다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고 오늘은 여러분과 저, 예, 어떻게 보면 단둘이 독대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소개된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남자끼리지만 텔레파시 퀴즈를 해서 당첨된 분들께 선물을 드리는 선물 퍼주는 방송이니까 예, 리워드는 확실합니다.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주제 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인증합니다입니다. 인증해 주세요. 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줄 사연과 함께 현재 앞에 보이는 물건이나 풍경이나 인물 샵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인증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저희 그냥 다 집구석인데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다 집이지 뭐 배텐 듣고 있는데 이불 속인데 이거 비참인가요? 자, 다 컴퓨터랑 폰만 나오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키보드 인증하면 되나요? 라고 하신 분인데 알아서 해주세요. 앞에 곰이 보여요. 예,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다. 예, 이건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통으로 보여? 라고 하셨는데 100원 듭니다. 샵107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혼밥을 하고 있다. 왜 어쩌다 혼밥하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 밥상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집에 가는 길이다, 버스 정류장이다, 버스 아니다, 지하철이다, 뭐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디 뭐 검색해가지고 보내는 꼼수 같은 건 안 통합니다. 저희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설명하는 문자 내용과 인증사진을 참여해주세요. 자, 레드벨벳 행복 듣는 동안 보내십시오. 자, 여러분 뭐하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100원 쓰면 호구다라고 하면서 다들 100원 쓰지 맙시다라고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햄버거 쿠폰들이니까요. 예, 100원 저 같으면 쓰겠습니다. 자, 2513님 신혼부부 신랑과 오이도에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커플 셀카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베텐에 절대 안 오는 사진이죠. 커플 셀카. 예, 신혼부부니까 일단 부부는 인정. 잘 어울리십니다. 하트까지 그려서 보내셨는데 설이니까 일단 봐드립니다. 자, 쳐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차단하라고 허이허이 강퇴 예 오고 있고요. 왜 소개하냐고. 예. 6491님 집에서 조욕하고 있어요. 발이 너무 거칠어졌네요. 남들은 조욕기로 하겠지만 없어요. 없음 없는 대로 대야에 발 담그면 되는 거죠 뭐 라고 하면서 발 담그고 있는 본인의 발 사진을 보내셨는데 발이 굉장히 개구리 같으시네요. 저 이렇게 개구리스러운 발은 오랜만에 봅니다. 예. 예, 닫아주세요. 예,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채팅창에 발이 더 예쁜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혐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양서류세요 하신 분 있고, 공개처형, 예. 자, 4861님, 드라이브 중, 여기는 제주도, 괄호치고 놀러 온 거 아니고 도민입니다. 예. 조수석에서 찍으셨는데 예. 오, 그래 시간 인증까지 됐습니다. 내비 찍으신 거 보니까 예, 부럽습니다. 제주도민 가고 싶네요. 김포공항에 그 제주도 가는 분들 오늘 많던데요. 예. 뭐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하게. 9258님 배디 이번 주에 취업에 성공해서 설 연휴 내내 출근해요. 연휴에 일하랴 회사 적응하랴 힘든데 이 취업 비수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겠죠. 퇴근하고 밥 먹으면서 배디 목소리 들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배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 이제 내일 출근 준비하러 갑니다. 라면서 치킨과 그 즉석밥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양념치킨에 즉석밥 최고의 조합이죠. 치밥. 예, 그리고 저를 지금 폰인지 태블릿으로 보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완벽한 인증 감사드리고 치밥은 못 참죠. 예,
저도 배팅 끝나고 뭘 먹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치밥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방금. 6615님 꼬치에 열심히 꽈리고추를 끼웠더니 허리가 꽈리고추 마냥 휘었습니다. 이제서야 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5287님 집안에서 땡튜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깨어있는데 너무너무 고요하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만 이런 고요한 명절은 처음입니다. 배텐으로 쌓인 위로를 치얼스 하면서 역시 컴퓨터 사진을 보내셨는데 모니터 커브드 모니터 같아요. 아닌가? 그냥 왜곡된 건가? 예, 앞에 인형도 많이 써요. 어? 이거 그거네요. 이분 지금 책상 위에 그 절을 그리신 뱃담 눈물 그 인형이 있는 거 보니까 그거 만든 분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6942님 남자 둘이서 베텐이랑 한잔합니다. 코로나로 잔소리 융단 폭격도 피한 해피한 설날이네요. 라고 하면서 남자 허벅지 인증 그리고 먹다 남은 떡볶이와 술 판 도시락 배달 가장 베텐러스러운 인증이네요. 추리닝 바지 입었는데 한쪽 다리만 그 올린 그 편안한 자세 한쪽 다리만 이렇게 걷어 올린 거 전형적인 베텐러 채팅창에 극혐 술 냄새 난다 예쁜 사랑하세요도 오고 있고 그 커플도 천에 남자 두 분이에요. 4549님 수능 280일 전인데요. 베텐 들으면서 레드향 까먹는 중입니다. 레드향 맛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문제 풀면서 지금 인증, 지금 독서실이신가? 약간 그 느낌상 어디 가서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파이팅. 280일 남았네요. 고3. 자, 레드향 참 맛있죠. 저도 사실 레드향, 뭐 귤, 감귤, 뭐 한라봉 이런 거 개념이 없다가 얼마 전에 그 퇴사한 김민형 아나운서 이제 결혼했는데 선물이라 그러면서 레드향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었다가 천상계의 맛을 발견하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7067님 내일 차례상에 올라갈 밤 까고 있어요.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하시는 거 도와주는 게 정말 오랜만인데 그동안 혼자 하시게 한 게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되네요.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이 이번에만 갑자기 도와드렸다. 예, 평상시엔 불효 이번엔 효도. 예, 앞으로 계속 효도하시고 효자 파수라고 지금 효특기 쓴다고 진짜 밤을 까서 지금 물에 담궈 놓으셨네요. 좋습니다. 많이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기 전에 깜짝 텔레파시 퀴즈인데 2021년에 베텐에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는 누구입니다. 저도 지금 종이에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베텐에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 여러분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겠죠? 자, 저와 같은 사람을 적은 분들과 텔레파시가 통하면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안 통하면 없습니다. 샵 1077 50원이 드는 문자로 베텐에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 제가 누구라고 적었을지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사람을 적은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할까요?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노래 듣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맞춰야 되니까. 예, 아니구나. 2부에 맞춰야 되는구나. 자. 꼭 모시고 싶은, 꼭 뭐 여성일 필요 없고요. 남성이어도 되고요. 예. 채팅창에 조 바이든. 예, 불가능한 분을 하면은 이제 벌어지지 않겠죠? 예. 달라이라마. 안 되고요. 예. 후여친. 예. 자, 호월좌. 예. 어차피 오실 거고요. 자. 누구로 할까요? 식빵 누나. 노래 나가야 되나? 자, 일단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해 듣고 2부에 맞춰보겠습니다. SBS 파워 FM 설 특집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사진으로 공유하는 설 특집 코너 우리 방송 정상 영업합니다로 정상적인 라디오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 깜짝 텔레파시 퀴즈를 내드렸는데 2021년 베텐에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는 누구? 라는 퀴즈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보내셨어요. 사나 제일 많았고요. 김연아, 아이유, 그리고 굴리트가 왔는데
이 생각을 해볼 걸 그랬네요. 굴리트, 루드 굴리트, 예. 200억짜리 선수, 예. 그리고 배성재가 모셨던 장군님, 예. 그리고 오마이걸 지호, 유재석, 강호동, 찐펠레, 그냥 펠레, 그 다음에 땡슨 회장님, 세차장 아저씨, 예. 아, 제가 예전에 세차를 맡겨놓고는 배텐 진행하다가 밤에 깜짝 놀라서 그런 적 있죠. 옥상 달빛, 봉준호 감독님, 박정무, 예. 누군지 아는 분들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게임 회사에서 축구 게임 담당하시는 대장님이시죠. 자, 제가 쓴 정답은요. 짠! 차범근 감독님입니다. 차범! 예. 설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잘 모시던 어르신이 이제 또 생각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꼭 한번 차 감독님, 예. 해버지는 한 두세 번을 나오셨는데 차범께서는 왜 안 나오실까요? 예. 알고는 계십니다. 베텐의 존재를. 예. 너 뭐 계속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올해는 꼭 모셔보겠습니다. 2493님, 5729님, 4315님, 1541님, 2700님, 차범근 감독님 모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이렇게 다섯 분께 햄버거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인증합니다. 문자를 또 소개할 텐데요. 1592님. 여러분도 인증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사진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사진 찍어서 나 뭐하고 있다. 샵1077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592님 예전에 티셔츠 이벤트 할 때 토이스토리4의 포키 티셔츠 추천드려서 베노스 티셔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티셔츠가 너무 손바닥만 해서 그거 입으려고 그때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서 약 5개월간 총 24kg를 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00kg가 넘어서 옷을 못 입고 있네요. 하루라도 빨리 입으려고 한강에 운동 나왔습니다. 나중에 베디보다 날씬해져서 인증할게요. 저도 곧 추월 당하겠네요. 이러다가 한강 사진을 찍으셨는데 부감으로 찍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데 계세요? 어딘지 이게 양화대교 이쪽인가? 아무튼 선유도 쪽 아닌가? 모르겠네. 하여튼 지금 뭐 날씨는 나쁘지 않은데 먼지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오전에 산책 한 2시간 했거든요. 예, 살 많이 빼시고 저도 추월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가겠습니다. 자, 5903님 방구석에서 누워서 배텐 보는 사진 찍으려고 불 켜고 찍었습니다. 아무튼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좋아지겠죠?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역시 배텐 보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예, 더 좋아지겠죠? 천장 찍은 건 아닌 것 같고요. 6122님 대림역에서 안양천 따라 걸으면서 배텐 들이며 산책 중입니다. 라고 씁니다. 대림역에서 안양천? 코스가 저도 많이 걸은 코스인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사진 보내셨는데. 좋은 폰 쓰시나 봐요. 예. 야간인데도 잘 찍히셨네요. 흔들리지도 않고. 안양천 예쁩니다, 진짜. 그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밤에도 뭐 무섭지도 않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또. 9393님, 영업 제한 때문에 9시까지밖에 운영 못하는 스터디 카페를 청소 중입니다. 라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 아, 이 스터디 카페 모습이구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곧 풀리겠죠? 예. 불어나라 배가 뚠뚠님, 배텐 보면서 일기 쓰고 있어요. 얼마 전 올해 목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 쓰기라는 사연을 소개됐던데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올해 목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 쓰기거든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장을 찍어서 배텐 보는 폰과 다들 보고 계시네. 듣는 게 아니라 폰과 배경 걸고 이제 찍으셨습니다. 완전 수양록이네. 예. 지상파 방송에서 수양록을 이렇게 검열합니다. 약간 포커스가 나가긴 했는데 잘 보면 읽을 수 있겠는데 나는 솔로입니다. 나는 솔로입니다. 어제도 솔로였습니다. 예. 수양록 꾸미기. 숙구 하시는 분들이 베테넨 많죠. 예. 다이어리 꾸미기 닦구 하시는 여자분들 계시지만 자, 숙구 잘 봤고요. 3150님, 배텐 들으면서 홈트 하고 있어요. 명절이라 헬스장도 쉬고 오늘 아침부터 많이 먹어서 죄책감을 덜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이게 그
요가 매트 같은 곳에 예 남자분인데 남자분 맞나요? 레깅스 이 트리닝인가? 애매하네요. 예. 하여튼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마룻바닥 위에 요가 매트 깔고 예. 자, 몸 잘 푸시고 이게 죄책감이 설 전날부터 있으면 이거 좀 안 좋은 건데 말이죠. 예. 1790님 집에서 배텐 들으면서 미국 주식장 준비 중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오늘 정상 영업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월스트리트는 아 주식장 열려 있습니다. 땡마존 뭐 땡디비아 땡컴 땡풀 예 열어놓고 대박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잘 되시길 빕니다. 현실적이네요 아주. 서양개미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잘못됐네 라고 하신 분 있고 글로벌 파수 예 서학개미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깜짝 텔레파시 퀴즈. 이번에는 제가 가장 당장 가고 싶은 도시 이름입니다. 예, 여러분도 가고 싶은 뭐 여행지 이런 데 있으실 텐데 저랑 통해야겠죠? 예, 저 배성재가 지금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도시. 예, 물론 당연히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입니다. 한국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채팅창에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북극, 예, 도쿄, 예, 알래스카, 예, 근데 다 가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예, 자, 배동탁 낙양, 예, 이분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낙양 차단, 예, 훈도시, 예, 차단해 주시고요. 예, 대전 계룡대, 예. 자, 트와이스의 댄스 더 나이트 어웨이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자, 깜짝 텔레파시 퀴즈. 제가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도시. 여러분도 가고 싶은 데가 많을 텐데 과연 통했을지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굿바이님, 커피의 고장 강릉. 예. 아, 가고 싶네요, 진짜. 강릉. 바다 보면서 그 맛있는 커피집들. 불휘 깊은 나무님, 맨시티. 맨체스터. 예. 동대문 닭고기님, 모스크바. 아, 곱춘 펠털 제침 콩요일 평창 콕팟 방콕 예 월인 천강님 북유럽 쪽 예상합니다. 예 도시를 써달라니까 뭘 예상을 예, 알리송님 산토리니 예 돌베나라님 자금성 샐러드 괴물님 티벳 예 베베빅님 운전병의 고향 경북 경산 예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평양 예 서량 장안 예 보고 있고 논산 다 아닙니다. 자, 제가 쓴 도시는 어렵지 않습니다. 런던입니다. 런던. 예. 축구와 뮤지컬과 온갖 미술관들이 있는 곳. 런던. 제가 뭐 방송에서 항상 제일 좀 좋아하는 도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자주 간 곳이긴 하지만 저는 새로운 곳 가는 것보다 여기를 좀 가고 싶습니다. 축구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있는 곳. 예. 런던 쓰신 분들 많은데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1506님, 0896님, 5689, 0195, 1627님께 선물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거 보내세요. 나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인증합니다. 사진 문자 보내주세요. 예, 설명되셔야 되고요. 샵 1077, 100원의 사진 문자입니다. 자, 3276님. 지금 집에 있는 김에 쌍그리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술 당근 나니까 가족끼리 단합이 되네요. 쌍그리아 만들기 편한가요? 지금 보니까 사과랑 귤 같은 것들을 잔뜩 담궈 놓으셨고 와인 준비하셨고 후라이팬 뭐 이런 것들 준비하셨네요. 이거 진짜 잘 만들어서 주전자에다가 부어놓으면 이거보다 맛있는 게 없죠. 쌍그리아. 샹그리아가 아니라 쌍그리아. 예. 스페인식 과일 맛 나는 와인이라고 해야 되나? 예. 물론 포도도 과일이지만. 예. 맛있어요. 주스 같은데 마시다 보면 훅 가는. 예. 4613님, 지금 집에서 배텐만 들어요. 하필 오늘 인터넷이 끊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파수인데 채팅 치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뭔가를 인증해 주셨는데 이게 홈트 하는, 인바디, 아니, 사이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홈트 기구가 좀 보입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 4255님 병원 전산실에서 일합니다. 쉬는 날 같은 거 없어요. 예, 병원이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컴퓨터 화면 인증해 주셨어요. 세계 의료의 표준을 어쩌고저쩌고 병원에 계시네요. 1542님 아기 똥기저귀 갈고 저녁 먹이고 있습니다. 와이프님은 주무십니다 하면서 웃고 계시고 아이가 발차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모습 되게 잘생겼네요. 오, 눈이 어떻게 이렇게 크지? 이야, 예, 부럽습니다. 발도 엄청 큰데 사진을 어떻게 찍으신 건지. 배텐드는 아빠가 보내셨습니다. 자, 형 딸이야 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따님도 잘생길 수 있죠. 근데 눈이 엄청 크고 너무 예뻐요. 자, 그 다음에 6799님 시골 어머니 댁에 화목 보일러 설치해드리고 장작불에 구운 고구마 먹었어요. 예, 구워서 라고 하시면서 은박지에 고구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 파란색 바가지에 담아놓은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예, 맛있겠네요 진짜. 자, 2344님 혼맥하면서 배텐 듣고 땡튜브도 보내요. 다른 방에서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혼맥, 배텐, 땡튜브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일찍 주무시네요. 그러면서 지금 맥주 한 캔을 덩그러니 마룻바닥에 놓고 이상하게 그 맥주는 바닥에서 먹어야 맛있어요. 마셔야 더 시원한 느낌 있고 편한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하게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조금 불편하게 그게 참 맛있습니다. 예.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우시는 중 아닐까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들, 엄마 안 잔다. 예. 자, 소파는 사실상 등받이가 되죠. 혼맥할 때는. 예. 어머니 울고 계실까요? 아이고, 저 아들 저거. 자, 그 다음에 6834님. 엄마네 집에 전 배달을 갑니다. 못 모이니까 음식을 안 하신다길래 제가 해서 갖다 드리려고요. 효녀 난리 났네 라면서 보내셨습니다. 아, 여자 배텐러시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자 배텐러인데 솔로예요. 예, 조수석에 전 그 땡앤락 통이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누가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효특히 효녀십니다. 효녀 배텐러. 어머니께 전 배달을. 어머니가 반대로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예, 효녀 합격!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전화 연결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누나 사랑해라고 하신 분 있고 전과 사귀는 누나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오늘 효특기가 많이 나오네요. 0124님 거리 두기로 어디도 못 가고 집콕하는 중이라 차라리 배달 알바 나왔습니다. 성년되고 처음으로 취해 있지 않은 멀쩡한 정신의 명절을 보내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차 안에서 찍으셨어요. 예, 뭐 선물 같은 것들 이렇게 들고 계시고 선물 위에 김밥인가 아닌 것 같죠? 예, 치킨인가? 예. 자, 아무튼 5388님 밤에도 한자 자격증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도 시험 준비 중인 분들 파이팅!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한자를 견인불발, 참고 견디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자를 깜지 쓰고 계십니다. 빽빽하게. 예. 제가 좀 까막눈 쪽이라 잘 모르겠는데 좀 못 쓰시네요. 예. 불 끄고 쓰신 것 같아요. 한석봉처럼. 예. 한석봉 어릴 때처럼. 낙양 가려고 한자 공부하나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동탁좌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악필. 예. 7958님 아침 8시부터 8km를 혼자 등산하고 왔어요. 등산족이 정말 많더군요. 저녁 전 부쳐주신 거 먹고 누워서 배텐 듣는 중입니다.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가장 평균적인 배텐러죠. 예. 그래도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당당한 하루. 예. 어머니께서 전 부쳐주시고 뭐 명절 음식 해주신 거 드신 다음에 누워서 배텐 듣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명절의 평균적인 배텐러의 느낌입니다. 예. 그래도 뭐 8km를 운동하셨으니까 대단하신 거네요. 광교산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녀오신 코스랑 그 운동량 이런 것들을 앱 인증해서 보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1400님, 오늘 새벽에 맹장이 터져서 수술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래도 병실에 3명이 있어서 설명절 혼자는 아니네요. 셀카를 찍어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창원에 계시고, 어이구, 마스크 쓰고 셀카 찍으셨는데 진짜 맹장이 터지셨나 보네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예, 배텐 들으면 빨리 나으실 겁니다. 예, 빨리 가스 나올 거고요. 잘 어떻게 지금 수술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아프지 마세요. 명절에 아픔 그렇게 서러운 게 없습니다. 자, 채팅창도 아픈 분에게는 이렇게 또 힘내시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쾌차하세요. 뿡. 뿡은 좀 이게 응원인가요? 예. 자, 성의 없는 응원. 뿡으로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힘내라, 진짜 아플 텐데.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뿜도 오고 있어요. 뿜. 예,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3706님, 홍천에서 춘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인증을 위해서 잠시 섰습니다. 설 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강원 민방 G1으로 듣고 계시네요. 105.1. 예, 그쪽에서는 또 주파수가 다르죠. 예, 감사합니다. 7854님, 영국에서 직구한 축구선수 카드 펼쳐놓고 흐뭇하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가레스 베일, 브루스 페르난데스, 모하메드 살라, 덕배, 예, 축구 선수 카드들을 이렇게 사셨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축구 선수 카드를 딱히 실물 카드를 사는 분들보다는 게임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저처럼. 근데 영국에 계신 베텐러시네요. 반갑습니다. 굴리트가 없네요. 자, 소개되신 분들은 다 선물 드릴 거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텔레파시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 배성재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전 이미 써놨습니다. 예, 여러분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샵 1077, 50원이 드는 문자로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뭔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치밥, 군침을 냈다고 치밥을 다 보내시는데 치밥 아니에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루에도 한 시간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뀌었어요. 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을 평소에 듣는 분들이 오늘 함께하는 설 나누는 기쁨 10시 생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는 배성재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정상 영업합니다. 깜짝 텔레파시 퀴즈.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었습니다. 자, 오답 별이 다섯 개님 용곱창, 스탠튼 앤 저즈님 족발, 쏨소님 감자전, 밥 퍼먹었으님 뷔페, 뷔페는 뭐야? BBPS님 배성재 세트, 배성재 숨겨진 여친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점점점 차단해드리고요. 뿌르라 코끼리 샐러드, 배동석님 파송송 계란 동탁, 꽃송씨님 미역국, 치명적 유홍님 삶은 계란, 피그왕 배퉁키님 만화에 나오는 돼지통구이. 뭐야? 자, 어쨌든 다 먹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땡기는 건 아까 사진 문자 보고 맥주로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맥주, 얼린 맥주, 혹은 생맥주, 바닥에다 두고 먹는 거, 예, 두고 마시는 거,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피맥을 써놨다가 애매해서 피자는 뺐어요. 예, 그래서 맥주 보내주신 분들 중에 채팅창에 그게 음식이야? 라고 하셨는데, 예, 음식 안엔 들어갑니다. 예. 노승희님, 8393님, 이다혜님, 2254님, 도다운님께 선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할 말 없으시죠?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은요, 꼰지의 러블리즈 지혜씨와 지혜씨의 직속 후배 꽃망주 로켓펀치 연희씨가 함께하는 꽃묘 특집 가족이 꽃묘 꽃묘해 지혜 연희 3자 대면 방송이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꿀잼입니다. 토요일은 말년이 편한 가불판단소, 일요일은 대배우 김소희씨와 함께하는 소혜야 전화가 받고 싶어 준비되어 있고요. 설 연휴 배텐 함께해주세요. 끝곡은 비박진영 나로 바꾸자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